저축은행 인수가 안 된다고요? 공식적인 결과는 일주일 후쯤 통보한다더군요. 사람 통해서 알아봤더니 애초부터 통과시켜줄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지아버지한테 광고를 더 하라는 둥 그랬던 거군요. 이거 알려주면 주가 엄청 떨어질 텐데 회사 재정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회사 지분은 하라범이 다 틀어지고 있는걸요. 아, 한은재 회장 한희주랑 짜고 숨었다면서요. 이때를 틈타서 무슨 계략을 부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더 좋죠. 이쪽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동생이 올린 글은 지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단단히 일러뒀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인가? 유 실장이 꾸물거리는 동안 파생된 글들이 태자그룹 기사마다 도배돼 있고 회사 평가 앱엔 내 얘기가 파다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이미 난 얘기했어. 이 일에 한유라가 엮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유라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 뭐? 다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심할서를 쓰라고 하시면 쓰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러겠습니다. 유라는 상관없습니다. 유 실장, 설마 한유라랑 뭐 있나? 있다면요? 남자로서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한유라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데도? 예? 부사장님, 레미콘 쪽에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수안 레미콘에서 공급하는 콘크리트가 수준 미달이 있다고 합니다. 배합 비율을 임의로 조작해서 강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그런 업체들한테 리베이트 받아서 비자금 조성하는 게 본부장님의 회원일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레미콘 쪽 내부입니다. 누군가 업계 관계자가 저희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조심하는 것이 조심이요? 지금 가장 급한 건 일정입니다. 조합 문제로 일정 미뤄진 거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서도국내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룹 임원진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작업했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짜증나. 남자가 큰일에나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보다 너 계속 서정욱 그런 식으로 대할 거야? 내가 뭐? 남자로 대해줘. 그렇게 컴플렉스 덩어리인 타입은 더더욱. 네가 맘먹고 골랐으면 제대로 네 걸로 만들라는 거야.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끊어. 왔어. 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사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요. 뭘로 먹을래요, 식사는? 정욱 씨가 좀 골라주실래요? 네? 우리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곧 결혼도 할 사이인데 애인 모드로 바뀌어야죠, 이젠. 보통 그런 말은 남자가 먼저 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 그냥 기다리기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증거 있어요? 뭐 있으니까 불렀겠죠.
예, 고소장 보이시죠? 협조를 해주셔야지만 일이 좀 빨리 끝납니다. 아시겠죠? 대답하고 그래서 나한테 막 불리하고 그런 거 아니죠? 불리한 거 없어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그러고 있는 게 더 불리할걸? 서도나? 법무팀장님, 우리 기업 이미지 손실에 대한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됐죠? 아이고, 생각보다 더 세네. 기업 이미지라뇨? 인터넷에 글 좀 쓴 거 가지고 난 내 맘대로 글도 못 써요? 이게 먼저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네가 뭘 건드렸는지 아직도 몰라? 너 지금부터 태자그룹을 상대하는 거야. 용서해주세요. 네? 전 그냥 학교 때 찌질하던 애가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새언니가 학교 때 어땠다는 둥 너한테 대댓글 달던 사람이래. 그래도 너보다 상황 파악은 빠르다. 더 이상 시간 낭비 말죠. 증빙 자료 가져온 건 여기다 낼까요? 네, 저 주세요. 경찰서라고 지금? 태자그룹에서 세일을 고소했어. 서도국이 나도 가택침입에 절도죄로 고소한댔고. 조심 좀 하지. 어쩌다 일이 그렇게까지 돼. 유라, 너 때문이잖아. 뭐? 네가 그 결혼계약서 서도욱한테 통째로 내밀었다며. 그냥 찔러보는 용으로 쓰라고 준 걸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너희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줘. 하늘 쪽 법무팀에서 움직이면 그래도. 너한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 문제 일으키면 나까지 쫓아낼 판에.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알아서 해결해. 뭐? 오빠도 세희도 먼저 나서서 한 일이잖아. 근데 왜 나를 끌어들여? 유라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너 때문에 이런 거 알면서. 그건 아니지. 오빠. 사람은 뭐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결해. 미안하다, 이주야. 미안하단 말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정말로. 뭐가 미안한데? 어? 임기응변으로 벗어날 생각하지 마. 뭐부터 잘못했는지 잘 생각하고 사과해. 그래야 작은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너한테 상처 줬던 거 먼저 사과할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네가 했던 말 다 맞아. 유라를 사랑하면서도 너하고 결혼하려고 했어. 그렇게라도 곁에 있으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널 기만했어. 미안.